하나님 말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 캠페인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 노트 쓰고 계세요?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요. 감사 카드 좀 쓰셨어요? 예, 이번 주에 많이 쓰셔서 주일날 오실 때 가져오셔서 라비에 있는 그 감사나무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기로 하고 두 주 동안 제가 서론의 부분,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그 열매들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만 그 사랑장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란 게 과연 뭘까? 이 사랑이란 말처럼 흔해 빠진 말도 없고요. 사랑이란 말처럼 소중한 말도 없고 또 사랑이라는 말처럼 오해되고 왜곡되고 있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남용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사랑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집을 사랑합니다. 내 나라를 사랑합니다. 많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여러 가지 갖다 붙이죠.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나는 음식을 사랑합니다. 뭐 사랑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또 너무 흔해 빠지고 참 의미를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이 뭔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왜곡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 가슴 떨리고 울렁거리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물론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감정이 곧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존하니까, 감정에 의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정이 일어나니까 막 불붙듯 사랑했다가 또 감정이 싹 식어버리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감정이 사랑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랑은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이런 표현 자주 쓰죠. I fall in love. Fall in love라는 말을 써요. 사랑에 빠졌다. 이게 빠졌다라고 하니까 이게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감정은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전혀 반대로 사랑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 감정이니까 빠져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사랑을 통제할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안 하고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면 사랑하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 더하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 더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달렸어요. 이게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랑을 행위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행위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I love you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I love you 하니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아내에게 I love you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prove it 그러거든요. prove it 증명해봐. show me.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지? 내 마음을 까 뒤집어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여러분 뮤지컬 The Fiddler of the Roof라는 Fiddler on the Roof라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 뮤지컬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되게 유명한 뮤지컬인데 Sunrise, Sunset 하는 노래가 나오는 뮤지컬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20세기 초에 러시아에 살던 그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그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그 남자 주인공 테비에하고 아내 골데가 듀엣으로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Do You Love Me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혹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유튜브에는 또 이게 뭐 저작권 때문에 걸려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한번 틀어줘 보세요. 골데, Do you love me? Do I what? Do you love me? Do I love you? Well. With our daughters getting married and this trouble in the town, you're upset, you're worn out. Go inside, go lie down. Maybe it's indigestion. No, Goldie, I'm asking you a question. Do you love me? You're a fool. I know. But do you love me? Do I love you? Well. For 25 years I've washed your clothes, cooked your meals, cleaned your house, given you children, milked your cow. After 25 years, why talk about love right now? Well, the first time I met 예,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 여기까지만 was... 봅시다. 예. 뒤에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죠. 25년 동안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한 타비에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내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 뜬금없는 소리 하냐고 집에서 여러분들 많이 그러듯이 아주 핀잔을 주고 아내가 쌀쌀 맞게 굴죠. 계속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25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농사일 거들어주고 가사일 해주고 잠자리 같이 하고 애 낳아주고 여기 그 뒤에 안 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그냥 막연한 감정 아니에요. 가슴 울렁거리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베풀어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하죠. 달콤한 말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분위기 있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고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이 뭐 사랑 좋은데 감정이 생겨야 사랑하지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요 아무리 뜯어말려도 뜯어말릴 수가 없어요.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감정이 싹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건 뭐예요? 사랑이 선택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이고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 그러면 바로 그것이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행동하는 게 못마땅하고 옷 입는 것도 보기 싫고 아주 목소리까지 듣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그 사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안 좋아해요. 날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나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 좋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윈스턴 처칠을 아시죠? 영국의 정치가. 근데 영국 의회에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던 아스토르라고 하는 여자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대찬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처칠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처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로 처칠을 싫어했냐면 하루는 이 아스토르가 처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f you're my husband, I put poison in your coffee.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당신 커피에다가 내가 독을 타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처칠의 대답이 아주 명답이에요. Madam, if you're my wife, I will drink it. 당신 같은 여자가 내 마누라라면 내가 그 독 있는 커피 그냥 마셔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서로 그냥 미워하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10초를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정말 못마땅한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10초도 안 걸려요? 벌써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 예수님이 그 사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지금 막 벌써 화가 날라 그래요. 그 생각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막 그냥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얼굴 떠올리면 좋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좋아하는 건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건 명령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들을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고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을 거예요. 보기 싫어서 씩씩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정말 싫어했어요.
예수님 아주 그 사람들 싫어했어요.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늘 긴장관계에 있었어요. 만나면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그리고 궁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은 대략 다섯 가지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까 떠올렸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은, 얼굴만 떠올려도 막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예요? 대답 못하겠죠.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그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어요? 그 높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냐 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좀처럼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내게 상처 준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요 같이 맞물려 있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그 사람만 향한 게 아니라 나의 상태를 좌우해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부모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직장 동료, 직장 상사에 대한 증오가 남아있으면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과거의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내 마음속에 증오의 대상이 있어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용납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용납은 뭘까요?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용납이에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용서란 뭘까요? 내게 큰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용납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용서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랬는데 사실은 아홉 가지가 아니라 저는 그걸 사랑 한 가지고 나머지는 그 사랑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평화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친절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괴로운 줄 아세요?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잖아요. 계속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 보면 돌아서잖아요. 같이 자리에 안 앉잖아요. 교회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날까 봐 교회 가서 밥도 안 먹잖아요. 식당 가서. 집에 돌아가면서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니까 누가 미워져요. 그 사람 더 미워지죠.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지금 식당에 앉아서 맛있게 밥 먹고 교인들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만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내가 누구 미워한다고, 내가 시어머니 미워한다고 시어머니가 괴롭지 않아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직장 상사 미워하면 그 사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나만 열받고 나만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게 되는데 그들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괴로웠던 과거가 끊임없이 나를 오늘 괴롭히지 않도록 그 끈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랑스러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스러운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 is easier to understand someone else when we walk a mile in their moccasins. 모카신이라는 거는 원래 그 인디안들이 신던 가죽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가죽신을 신고 원마일 걸어봐라. 우리 식으로 치면은 남의 신 신고 십리를 걸어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는 것, 그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자란 아이들이 부모가 돼서 가정폭력을 다시 반복해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모진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게 다 그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자를 괴롭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 괴롭히는 목회자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체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그리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날 좀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 내면의 아픔, 그 열등감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가장 천덕꾸러기로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자식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친구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나가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서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꼭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주목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고치는 아이들은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공부 잘해서 주목받으면 좋으련만 공부 잘 못하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주목을 받아요. 근데 그 주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감정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생각은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현상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여지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걸 좀 해석해 보세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의 행동은 왜 그럴까?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왜 그럴까? 조금 각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왜 저래? 이것은요, 인정하지 않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런 건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천덕꾸러기 같은 역할들을 할 때 그 잘못된 행동, 그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배후의 아픔, 그 문제의 배후에 무엇이 있나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돼서 참 고마운 게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교인들에 대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아픔들, 지나온 이야기들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면 그분들의 행동이, 교인들은 참 눈총을 주고 못마땅해하고 그러지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뭐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러는지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관계폭이 달라져요. 그게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프리빌리지?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볼 때 현상을 보지 말고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고 자꾸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 좀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위선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감정에 의한 행동을 하지 말고 믿음에 의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못마땅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행동이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웃습니다. 그죠?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과 그리고 행동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질러요.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면 기분이 풀어지나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누가 막 끼어들어요. 그러면 크락션을 팍 누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미사일을 좀 달아놨으면 좋겠다. 미사일을 누르는 심정으로 그걸 누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빵 하고 나면은 기분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절대 안 풀어져요. 더 화가 나요. 더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화를 참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면, 그래서 긴 호흡을 한번 쉬면 그러면 기분이 좀 달라져요. 평상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과 행동으로 감정을 제어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미워해요. 얼굴을 피하고 인상을 쓰고 핀잔을 주고 무안을 줍니다.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내 마음은 계속 괴로워요. 통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애써 자제하고 애써 시간을 벌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감정의 행동을 통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세상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알아요. 요즘 웃을 일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자꾸 웃으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어색하고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다 보면 웃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웃음과 미소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감정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정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정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막 억지로 뭐 미워하는데 막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해야지 좋아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우리 속담에서는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속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주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물론 속담의 뜻은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가져다 줘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너무 며느리를 괴롭히니까 며느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사건건 트집이고 야단이고 나중에는 그냥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얼굴만 생각해도 그냥 속이 답답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내가 죽을 것 같다.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 며느리 얘기를 다 듣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닌데 다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집사님,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게 만드는 좋은 비법이 저한테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뭐 좋아하시냐고. 인절미 좋아하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일 동안 아침마다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정성껏 예쁜 그릇에 받아가지고 시어머니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100일 후에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는 신이 나가지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인절미를 말랑말랑하게 시어머니에게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 며느리가 갑자기 맛있는 말랑말랑한 그 인절미를 아침마다 갖고 오니까 속으로, 아, 인연이 죽으려고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꼴도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가져다 주니까 이게 인절미 먹으면서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보는 눈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 달이 넘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이거 며느리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욕하던 것도 다 거둬들이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그냥 며느리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석 달째 되면서 며느리는 자신을 야단치기는커녕 웃는 낯으로 대해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를 칭찬해주는 그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생각한 자기가 무서워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지 않게 저 좀 묘안이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시어머니 100일도 되기 전에 벌써 돌아가셨다고. 그 못된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당신한테 있는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미운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인절미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 Love your enemy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의 허물과 결점을 너그럽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고. 두 번째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선대하는 겁니까? 두 굿이라고 영어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면 먹을 마실 물은 주는 거예요.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마실 물은 줘야 돼요. 원수가 배고파요. 그러면 그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배고픔을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른 거죠. 좋아하는 건 감정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건 행동이에요. 세 번째,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내가 같이 저주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Pray for those who mistreat us.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는데 그 산이 멀쩡한 앞산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독선이라고 하는 그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해도 기도하는 내가 변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창으로 찌르고 당신을 모욕하는 이들을 그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기 어렵지만 필요는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감정을 갖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행동이 나의 감정을 따라오게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하고 시작을 하는데 4절부터 8절까지 15개의 단어가 나오죠.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15개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라는 게 막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이라는 열매를 내 속에 턱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의 행동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 그때 그 실천의 결과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이런 단계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라도 최선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장에 의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사랑은요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만큼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만큼 자녀가 커가는 거예요. 부모가 늘 자녀들에게 너희놈의 자식 어디 가서 어디다 써먹을래? 너 뭐가 될래?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아이의 삶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상의 것을 기대할 때 최상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믿고 바라고 참아주고 견디면 그 사람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자녀, 배우자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 기대 수준만큼 그들을 대해주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대상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의 변화에 기대만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성공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지금 지지리도 못난 그 남편의 모습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남편을 대하듯이 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총명해지고 똑똑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을 미련곰탱이로 대하지 마시고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로 대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어색하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 알겠는데 그런 힘이 내게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목사님, 제가 처한 상황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우리 결혼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바뀌는 거는요, 서울역에 배 들어오는 것만큼 힘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근거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능력, 내 의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죽음 같은, 어둠 같은 그런 삶에서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식어진 내 감정 다시 살려낼 수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 식어진 감정을 바꿔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생각과 행동을 바꾸시되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자식,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며느리의 얘기처럼 시어머니 죽어라 하는 마음으로라도 떡을 하나 더 갖다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고 안 돼서 마지막에 때려치더라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미워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섬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힘입을 때 우리의 사랑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인격과 내 의지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그때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 영적인 삶이에요. 내 육신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온전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감정은 마르고 시들고 쇠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온전하면 감정이 메마르고 환경이 열악해져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나의 수평적인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넘쳐서
그것이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단순히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이 성령의 열매 그 전부예요. 나머지 열매들은요, 사실은 사랑의 표현인 거죠. 사랑은 기쁨이에요. 사랑은 참음이에요. 사랑은 평화예요. 사랑은 자비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남의 과거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메말랐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에게 최상의 것을 기대하고 기대만 하지 말고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상대방을 최상의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람으로 써주시게 될 줄로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